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And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유지 탈출. 탈출. 손이 질러. 오늘날 들리었던 목소리는 문세윤 씨 아니면 또 우리 김민경 씨가 이제 격주로 들리다가 이제 스페셜 DJ 목소리가 누구지 하시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4년 만에 스페셜 DJ로 다시 돌아온 발랄 상큼 요정. 아, 이 친구가 야 흥이 이렇게 좋은 친구인지 전 그때 알았거든요.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배우 정여원.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줘요. 네.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여기 나오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어쩐 일로 스페셜 DJ를 나오셨을까? 아 제가 그냥 나오진 않았는데 홍보 조금만 하려고 나왔어요. 아 뭐 할 게 있구나. 예, 검사 아 이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할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요. 네. 여원 씨의 흥을 좀 나눠주고 가야지. 월요일 날 조금 무거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주 시작이다 보니까 여원 씨의 흥을 한번 쭉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드라마가 이제 홍보를 하나 보셨는데 그게 바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드라마예요. 변호사로 나오시는구나. 네, 변호사로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오픈되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9월 21일 날 수요일 날. 법정물이네. 이거 자주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이 법정 스릴러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러다가 진짜 변호사가 되겠어요, 내가. 아유, 그 정도는 아니고 검사를 했다가 이제 변호사를 해봤는데 예, 앞으로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법정물은 이제 잠깐 안 하려고요. 왜? 회사 외우기 어렵구나. 네, 버겁습니다 생각보다. 자 우리 그 여원 씨 말고 또 누가 나오죠? 저 말고 이규영 씨. 아 이규영 씨 연기 잘하시는 이규영 씨. 네. 너무 잘하죠. 네. 자 이런 얘기는 첫 곡 듣고 와서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자, 첫 곡은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아, 저희가 원래 팝송을 자주 듣는데 나오신 김에 이거 안 들을 수가 없죠? 네, 한 샤크라. 아, 춤 좀 좀 춰봐요. 노래 나 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아, 그때 어떻게 했었지? 이게 20몇 년 전이죠? 20년. 23년 전. 23년 전에 나왔던 샤크라의 한. 와. 나온다, 나온다. 아 진짜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 쳤어요 춤을. 네. 그러니까 본인 아우 기억 날래나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너무 기억이나 막 이렇게 추고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 황보 씨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해요. 제가. 네, 훨씬 더 기억을 하고 심지어 그거 너무 웃겼어요. 자기 노래 부분 안무가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네네. 남의 안무는 기억이 나고 제가 이렇게 비켜주는 안무 같은 건 기억이 나고 막. 와 진짜 신기하다. 22년 전에 네. 안무였는데 그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중요해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 네네.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걸 잘 못 해서 제가 이제 많이 틀리고 혼나니까 저만 엄청 많이 연습을 했어요. 구석에서. 아. 그래서 이게 기억이. 백가 그때 그 뒤에서 안무 같이 하셨죠. 아 그랬죠. 네. 같이 했죠. 네. 저한테 이제 안무 따로 알려주는 친구. 아. 네네네. 고마웠겠네. 네. 금요일 날 스페셜 DJ를 하고 있고요. 네 들었어요. 금요일 날 황보 씨가 또 고정 게스트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김현성 씨부터 해서 많은 분이 지금 문자 게시판에 그냥 우리 여원 씨를 반겨주십니다. 여전히 이쁘시네요. 몸이 기억하는 안무. 홍홍 해주셨네요. 7750님 민망하시겠어요? 인형이 움직여요. 이거 근데 보인 여기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지금 찍고 이제 카메라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여기 자 쫙쫙쫙쫙 지금 나간 거예요? 전국에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때리는 것도 나가는 거예요. 이거 때리는 것도. 아 나간 거구나. 맞다. 그럼요. 요즘에 라디오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자 여원 씨한테 잡혔어요. 아 그러니까. 이혜미 씨. 황보 씨는 이 곡 나와서 춤추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시던데 여원 씨는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시네요. 아, 저는 하면서 제 자신한테 스스로 계속 놀래가지고. 황보 씨는 아우 하지마 하지마 계속 그랬거든요 황보 씨는. 네. 김현옥 씨 지금 보는 라디오로 저희 나란히 앉은 모습이 나가는데 아 머리 크기 실화냐?
마이크에 얼굴이 가린다고 지금 그 정도로 머리가 작으시다고. 아, 제가 이렇게 숙여서 그래요. 네. 진짜로 이렇게 딱 투샷을 한번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진정한 연예인의 이제 얼굴 크기.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이거 읽으면 되나요? 네, 2405님. 네, 2405님. 여은 씨 나온다고 해서 거래처 약속도 미루고 보라 켰어요. 저 예전 내 이름은 김산순 드라마 촬영 당시 보조 스텝으로 일했어요. 여은 씨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아, 현장에서도 그렇게 밝게 텐션 좋게 스텝들한테 인사를 해줬구나. 미담이다 이건. 그러니까. 미담이네. 와. 선물, 그 옆에 선물통 있죠? 네.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께. 자, 여은 씨가 준 선물은요? 직접 발표해 주세요. 아, 혹시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면 사료를 선물로 드릴게요. 네, 사료입니다. 사료. 네. 기분이 좋을 거라 사료 대옵니다. 아까 저 드라마 얘기 잠깐 했었는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픈하신다고요? 네. 어떤 역할이에요? 극 중의 이름이 노차키예요. 노차키? 안착한가 보다. 네, 척해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물어뜯는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기는 했으나 굉장히 이렇게 좀 기회주의자고 눈치 많이 보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는 잘하면서 이길 수 있는 재판만 하는 그런 이렇게 좀 계산적인 네,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죠? 그 친구가 이제 원래는 그렇게 이제 좀 독종이나 좀 버릇 없는 친구들은 착한 사람들 만나면 안 변하잖아요. 자기랑 비슷한 레벨에 내지는 자기보다 좀 더 또라이스러운 사람을 만나야 이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또 이규영 씨입니다. 아, 이규영 씨가 그 역할을. 네. 그분도 너무 별종이고 은또라고 은근 또라이. 은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캐릭터 중에서는 선한 구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홍재영 씨도 예. 네, 굉장히 무서우신 선배님이에요. 거기 현장에서도, 아니 현장이 아니라 그 극 중에서도 굉장히 그 로펌 장산 로펌 대표 역할을 맡으셨고 기대됩니다. 네, 아, 법정 드라마 너무 좋아해. 네, 꼭 보세요. 여원 씨 나왔던 드라마도 거의 다 봤어요. 맞아요. 그 법정 드라마 잘 어울려요. 네. 자, 2188. 어려워. 여원 언니랑 최근에 같이 드라마를 촬영한 스텝입니다. 오! 오늘 무슨 날이야? 스태프들이 다 부르고 왜 이래? 지금 걸출을 그만큼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언니는 성격도 너무 털털하고 화끈하고 열정 만렙이시라 원래 팬이었지만 더 사랑하게 되어서 이번 드라마도 잘 되게 응원하고 부천 영화제 수상한 것도 축하해 주세요. 뭘 수상했어요? 아, 저 이번에 그 축하해야지. 네, 영화제에서 배우상 받았습니다. 이야.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네. 배우상 받았어요. 네. 와. 거기서 제가 그거는 이제 단막극을 찍었어요. 단막극을 찍었는데 그거를 영화로 좀 이렇게 내보내게 돼서 전 영화제에서 이제 출품을 했구나. 네, 초청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또 우연찮게 감사하게 상을 저랑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잘했으니까 그렇지 뭐. 굉장히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2188님 이번 드라마 촬영한 같이 스텝이랬는데 선물 하나 주세요. 네, 뭐 드릴까요? 나 다 퍼주고 싶네. 예, 좋은 거 뽑으세요. 예, 아까는 사료. 자, 이번에는, 진짜.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요. 치실을 선물로. 치실. 사료. 아, 제가 정말 청소년인가 봐요. 뭐 이걸 어디 아, 이거 좋은 거 있어. 왜 그래? 왜 다시 넣어요, 그럼? 다시 넣어? 다시 넣어야 돼. 예, 예. 자, 월요일 오늘 영원 씨와 함께 3, 4부 있다가 대환상 파티가 있죠. 최강조, 개그맨 최성민, 우리 강재주 씨와 함께 할 거고요. 2부에는 행번행전 이어 말하기가 있습니다. 영화 명대사, 광고 문구, 유행어, 프로그램 이름 등 뭐든지 이어서 말해 주시면 되고요. 아, 지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냥 문자 보내시면 그게 신청이니까 바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어디다 보내시면 되는지 한번 이거 여러분 하나 오셨어요. 예. 네, 아, 준비되셨죠? 네. 자, 다 같이 크게 외쳐 주시면 됩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행번행전 신청은 문자로만 해주세요. 네, 걸투쇼 1부는요 경남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함께하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경남 사천바다 케이블카에서 무료 탑승권을 드릴 테니까 사천까지는 사비로 가셔야 됩니다. 사비로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명품 수요일 코너와 일요일 코너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사이에서 방어하는 사연들의 제갈길 찾아주는 매일 지품 명품. 오늘 감정단이 5만 원 이상으로 감정을 하시면 사연 지품 명품급으로 제가 분류를 해드리고요. 그 이하다, 그지 같다, 재미가 없었다, 뭐 이딴 걸 사연을 보내지, 아 짜증나, 이런 사연은 개털로 갑니다. 네, 사연 감정은 쏟아놓은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는데요. 오늘 감정인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서 오세요. 검은 옷 입으신 분부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앉으셔서 하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도에서 온 민소영이라고 합니다. 저, 그리고 지금 진품 명품 신청한 이유는 저희 택배 기사 하시는 저희 신랑이 하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어, 지금 같이 오셨어요? 아니, 안 왔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남편 성함을 한번 쫙 방송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주현영 씨 잘 보고 있나요? 택배하시는 분이 힘드실 텐데, 그죠? 네, 근데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세 번째거든요. 방청 세 번째 오신 거예요? 네. 어, 운이 좋으시네. 남편은 그때마다 안 데리고 혼자 오셨어요? 아니, 아니, 두 번은 남편이 신청을 했고요. 아. 그래서 한 번은 와가지고 김태균님을 보셔가지고 그때 KT 좋아하냐고 하셨었고요. 두 번째는 언니랑 왔었고 지금 제가 신청을 해서 엄마랑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하고 아. 3대가 왔네요. 네. 와, 그러시구나. 아이고, 재밌게 보다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어, 없는데. 아, 그래요, 없어요. 네, 매일 보니까 뭐 네. 할 말이 있겠어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초등학생으로 추정됩니다. 야, 본인 소개 좀 부탁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가 안 나오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 서울 문창 초등학교 4학년 지연우입니다. 아, 학년. 11살에 11살. 와. 11살. 와, 안 떨려요? 네. 방송 체질인가봐요. 어디에요? 문창 초등학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 신대방역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근데 지금 되게 똘똘해 보여요. 공부 잘하죠?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엄마가 알아요. 엄마...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요? 과학이요. 이봐. 잘해. 그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와, 그랬구나. 그러면 나중에 꿈도 과학자예요? 과학자랑 생물학자랑 탐험가예요. 오, 이거 봐. 탐험가라면 모험을 좋아한다는 건데. 어,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제일 가보고 싶은 데 안 가보고. 아마존이요. 와, 찐이다, 찐. 찐이다, 찐이다, 진짜로. 와, 그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혹시? 별로 없어요. 어, 연예인한테 관심이 없어. 연예인한테 공부할 나이라서. 연예인 관심. 그러면 좀 빠른 여자애들은 4학년쯤에 벌써 그 사춘기가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사춘기가 온 것 같진 않아요? 몰라요. 아, 오기 시작하고 있네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딱 방송에서 엄마 나 이거 해줘, 혹은 뭐 불만이 있다거나. 엄마 사랑해. 야, 도녀네요. 도녀예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즐겁게 살고 싶은 40대 이현미입니다. 즐겁게 살고 싶은. 요즘 들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평생 그러신 거예요? 어, 이제. 이제? 네, 큰 아이가 조금 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뭐 육아에서 또 아이들 이제 네. 그런 거에서 해방되시는 거구나. 어, 지금 애가 몇 살인데? 큰 아이가 고1이야. 아, 고1이면 해방되나요? 아니요. 제가 해방을 해야죠. 사춘기 이제 막. 아, 맞아요. 정점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딴 생각을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도 즐겨야 돼. 근데 전혀 고1 아이를 둔 엄마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동안이셔서 놀랐어요. 맞아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 아. 어, 너 아, 벗으면 놀래요. 어. 좀 놀라고 싶어요. 그럴까요? 제가 아까 그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남이셔가지고. 아이고, 깜짝입니다. 예. 그럼 몇 살 때 낳으신 거예요? 저요? 27. 아, 일찍 결혼하셨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 이제 세 분이 감정해 주실 거예요. 제가 사연을 읽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짧은 겁니다. 네. 자, 어떡하냐 우리 딸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어, 우리 집 작은 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어린애도 아니고요. 다 큰 처자지요. 어, 얼마 전에 딸이랑 같이 사극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당장 3사를 소집하라 라고 외치더라고요. 문득 우리 딸이 혹시 3사를 알고 있나 궁금해서. 아, 남자 이거, 어이구, 이게 아빠가 보낸 사연이네요. 너 저기 그 3사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3사는 아세요 여러분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이제 얘기하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러자 우리 딸. 아, 당연히 알지. 그러더니 아주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SBS, MBC, KBS, 방송 3사. 네, 좀 예상됐죠? 네, 살짝. 이러니까 매일 지품 명품 이제 온 거기 때문에. 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얼마 감정이십시오, 민소영 씨? 저는 3만 원입니다. 3사. 3사니까 3만 원. 3만 원. 우리 과학자를 꿈꾸는 지연우 양. 저도 3만 원이요. 아하. 늘 즐겁고 싶은 이현미 씨. 만 원. 즐겁지 않았던 분. 네. 냉철하시네요. 7만 원이니까 이건 총 해서 그러면 2만 원입니다. 개털로 가요, 개털. 자, 이제 여원 씨가 사연을 읽어주실 거예요. 네, 바른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정선 씨가 보내주셨고요. 저희 신랑은 매우 바른 청년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절대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안 하죠. 그런 신랑과 연애 때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동 거는 소리인 줄 알았네. 과한 걸 준비했다. 분명 빅방구였죠. 마침 주차를 할 때라 후방경보가 이제 소리가 띠띠띠띠띠 울렸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다. 좀만 더 가면 삐 소리가 더 크게 나겠지? 그때 내보내자. 마침내 삐 소리가 났고 저는 그때 소리 딱 맞춰서 빡! 분출을 시켰죠. 근데 그때 잠깐만요. 이러더니 뭔가 화난 듯이 차 문을 쾅 하고 닫고 내리는 거예요. 뭐지? 화났나? 내가 방금 껴서? 근데 이게 들렸다고?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이 남자. 아니, 여보세요? 아, 예, 죄송한데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차를 박아서요. 아, 예. 양쪽 차 다 흠집은 없는데 분명히 소리가 났거든요. 아, 그냥 가면 뺑소니잖아, 이거. 아, 내려와서 좀 봐주세요, 예? 예. 아, 아닌데, 사고 아닌데, 그냥 내 방구 소리인데.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상대 차주분이 와서 보고는 박은 거 맞냐고, 너무 깨끗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 분명 박은 거 맞습니다. 소리가 아주 크게 났다니까요. 아, 꼼꼼하게 좀 살펴보세요. 이래서 결국 보험 처리해줬답니다. 야, 그걸 얘기하기도 뭐하고, 내 방구였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야, 이러고. 내 방구 소리였어. 그렇다고 보험 처리하기 그냥 보고 있었구나. 아하. 이분이 약간 충격방구 느낌. 네, 약간 섬세하고 예민하신가 봐요. 아, 내가 꼈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아, 연애할 때니까 또. 네,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걸 방송에서 얘기했네요 이제. 이제 주부님들은 밝히는 거예요. 그랬다고. 자, 본인, 자 우리 민소영 씨. 10만 원이요. 오,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아, 방구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맞아. 지현우 양. 5만 원이요. 5만 원. 그렇지. 이현미 씨. 5만 원이요. 5만 원. 그럼 7만 원입니다. 7만 원입니다. 예. 자,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갈까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아, 카탈레나. 나도 좋아. 걸그룹을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쇼다 넘게 드립니다. 자, 자, 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 아, 27만 9천 원짜리 새땡이를 들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고, 아, 미션까지 클리어. 아,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너희 조커 매부 조커 꽉 먹고 안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주는 행반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진짜 잘한다. 앉아서 이거만 해, 난 맨날. 자, 문자를 보냈네요. 0031님이 장기자랑 중인가요? 너무 잘한다는데 우리 방청객에 우리 초등학생 여자 학생 두 명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춤선이 그 아이브의 러브다이브를 추는데 너무 잘 추고 우리끼리 보기가 좀 아까워서 못 보신 분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저희가 정식으로 한번 여기다가 오! 다시 한번 너무 좋아요. 3부 초반에 한번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연습하고 있어.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방송놈들 마음대로 한 분을 뽑아서 전화를 걸 거예요. 오늘은 뭐든 이어 말하기입니다. 문상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영화 명대사라든가 뭐 CF, 카피, 유행어, 프로그램 등 이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영원 씨하고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면 그 뒤를 이어서 완성해 주시면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단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자, 유행어를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자 빠밤. 빠밤 같이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누군지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자,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7명이 성공하면 전부 7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원. 10만 원.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자,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빠밤.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 몰라도 뭐든 말해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그렇지. 빠밤 좋아한다니까. 지금 연습하세요. 신났구나. 빠밤. 자, 연습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자, 전화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쇼미더 머니. 그렇지. 그럼 마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만 원이 적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자, 이 미션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몰라도 뻔뻔하게 뭐라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릴게요. 저 뽑아서 주는 거예요, 여원 씨가 아까처럼. 네, 아까 치실 뭐 이쑤시개처럼. 자, 그럼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주세요. 자, 끝번호 몇 번이에요? 외쳐주세요. 몇 번? 몇 번? 안 들려. 몇 번? 8번. 끝번호 8번. 어, 8번인데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신청도 안 하고 떨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청을 해야 전화가 갈 거 아니에요. 8번입니다. 어, 연락이 가네요. 자, 전화 받아요. 고객께서 전화를 받으셨어. 아, 첫 단추부터 이렇게 되네요. 고객께서 뭐하느라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짜증나게. 다시 해볼까요, 이거?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 8번. 또 다른 있어요? 8번. 예. 8번 중에 다른 분한테 기회가 갑니다. 이건 진짜 유명 대사죠, 영화 대사.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보세요? 아,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씨입니다. 견우야, 미안해. 나도 그다음 나도 이봐요. 빨리 한 번만 더 해줄게요.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건우야 미안해 나도. 아 이거 시작 안 좋은데. 이거 다른 8번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네네. 이거 아시죠 다 여러분들? 그죠? 예, 네, 그쵸. 이거 다 아시잖아요. 미안해 나도. 한 저쪽에 서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보세요? 남자다.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아, 이렇게 재미 멋다가리 없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최대한 흉내를 내봐야지. 여하튼 건 맞췄습니다. 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자, 두 번째 분 가겠습니다. 자, 네. 제가 돌려볼게요. 몇 번? 몇 번 안 들려? 0번. 0번이 들렸어요, 귀에. 자, 0번입니다. 아, 바로 맞추셨어요.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보세요? 전국! 노래자랑! 빰빠밤빰빠밤빰빠밤빠라밤빠라밤빠밤빠밤. 자, 이제 세 번째 분 갑니다. 돌려주세요.
3번. 3번 갑니다. 넘버 3. 야,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만화. 그쵸. 예. 스케이트 있으시나 봐요. 왜 내게 이러는 거야. 누구지? 네.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지. 3번 성공. 자, 다음 번 돌리겠습니다. 몇 번? 안 들려, 안 들려. 아이고. 한 번 또 나왔네요. 다시. 다시. 말이 짧네요. 다시! 다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 야, 이거 제발 오징어 게임. 응.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그렇지! 오일남 캐릭터의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주연상을 받으셨죠. 이게 성공률이 높네요. 이거 지금 이제 어우 6번. 아유 6번. 6번입니다. 6번. 근데 이거는 이 뒤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이가 아, 요즘에도 나와요, 근데. 그래요? 요즘에 이 가사를 이 가사를 안다고요? CM송이에요, CM송. 이거 아시죠, 여운? 네, 전 알아요. 우리 알겠다. CM송. 그 음료 CM송. 여보세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별을 달을 따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뭐하는 거? 네. 이거잖아요. 놀랐나 봐요. 다시 한번 다른 6번 할게요. 가사를 모른다고? 이거 네 두 개는 모른다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전화 일단 받아야죠. 6번 전화 받아요. Pick up the phone. 전화 받아. 아하. 아, 다른 문제를 해볼까 봐요. 그래요? 이거 네. 안 하고? 네. 아니, 완성해야지 왜? 이거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그렇지! 예. 텐션 좋으신 분이 받았네요. 아우, 좋네요. 사만원 정님.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영씨. 넘버 7. 부위 발음 중요하잖아요. 7. 7. 몇 분이 오셨어요? 7. 지금 2시 41분. 예, 번호는 7.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별이? 네? 침대 CF. 별이? 5개. 그렇지! 와. 좋다. 야, 쭉쭉 갑니다. 저희 5번. 5번 나왔어요. 5번. 넘버 5. 아, 양윤정 씨도 안 그래도 문자 올렸네. 오늘 거저 받아가네 이러고 올렸어요. 오늘이 좀 쉬운가 봐요. 좀 쉬운 편이에요. 원래 노래 이어 부르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 뭐. 이거는 뭐. 네. 여보세요? 깨끗하게 말게? 깨끗하게 말게? 우리 여원 씨 CMF 예?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말게 자신 있게. 그렇지. 뭐 브랜드 네임이지만
끝에까지 그걸 해주셔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그 근데 그거는 클린 앤 클리어고. 아 그러네. 저는 이제 이나 이거였죠. 이나 예 그거였죠. 아 여기서 잠깐 중간에 행번 행전 중간에 네. 게스트의 축하 문자를 볼까요? 네 보시죠. 우리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예 다시 한번 너무 잘 쳐주셔가지고.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에요? 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5학년. 5학년생들이 아. 친구 사이인데 와. 이분이 안 쉬는 시간에 나왔는데 너무 춤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 한번 보세요. 진짜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춤이. 자, 오늘의 게스트 아이비의 러브 다이브 초등학생 5학년생 둘이서 함께 추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머머. 너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가 참 궁금해. 아, 이거를 그냥 유튜브를 보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숨 참고 last . 와 나가신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와, 디테일이 다들 막 장난 아닙니다. 김유나 씨가 어머나 잘한다 올리셨어요. 네 강민희 씨는 와우 춤선이 예사롭지 않네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 춤선이 그냥 이 손끝이 디테일이, 너무 야무지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너튜브만 보고 그냥 본인이 독학을 하신 건데 네. 아 잘하네. 3266님 우리 딸도 내보내야겠어요. 인재 발굴의 등용문 컬투쇼. 야 진짜 컬투쇼 보고 이렇게 방청 왔다가 혹시나 캐스팅되면 대박이겠다. 대박이겠다.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야 돼. 자 이제 계속 가볼까요? 네. 몇 번? 가봅니다. 몇 번 여러분 안 들려요? 몇 번? 텐션 떨어지면 안 돼. 몇 번? 4번 나왔네요. 4번. 야 이것도 아주 유명한 CF 카피입니다. 네. 참고로 보일러. 보일러. 자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전화 받아요. 전화 받아요. 이봐요. 이봐요. 신청하고 전화 안 받을 건 뭐하러 신청한 거야? 아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어디 간 거야? 다른 4번 해볼게요. 야, another number four. 베리 굿 잉글리시. 굿 잡. 굿 잡. 여보세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아! 그렇지! 성공! 7만 원 적립이에요. 7만 원 적립. 맞춘 사람 전부 7만 원. 5번은 저희가 했었죠. 네. 2번, 2번. 이거 뭐하러 돌려요? 이거 뭐하러 돌려? 골고루 해보려고. 8889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 돌림판을 왜 돌리는 겁니까? 네, 여보세요? 그냥 0번부터 9번까지 하면 될 텐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먹지 마세요. 자, 이거. 여보세요? 아, 이게 광고 다음을 맞춰주시면 돼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렇지!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아주 획기적인 그 카피였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1번 하시죠. 이쯤 되면. 그렇죠. 1번. 그래도 돌려야죠. 골고루 주고 싶은데. 아유. 아, 진짜. 1번이 나오네. 아, 나왔다. 자, 1번이 또 나온다고. 네. 굳이 또. 아유. 강성욱 씨가 려원 씨 덕에 텐션이 따따블로 승천합니다. 역시 믿고 보면 배우. 정려원. 오늘 텐션 떴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자. 예뻐요. 자요? 여보세요.
그 밑발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야! 대단하다. 어, 여자분. 대박. 대박입니다. 지금 네. 9만 원이요 벌써. 시간이. 야, 오늘 10만 원 갈 수 있겠는데요? 아, 한 번 더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돼. 아무거나 아무거나. 근데 9번이 진짜 안나오겠다. 0번. 0번입니다. 오, 이거 좀 최대한 흉내 좀 내주십시오. 네. 네. 나이가 좀 있으신가요? 알잖아. 나 알면서 왜 따라 안 따라. 아니 몰라 이거. 나 몰라 몰라. 여보세요? 예 사모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 10만원 달성. 와 우와 대박 10만 와, 원 오늘 진짜 오늘 맞추신 분들 모두 백화점 사고 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자 컬투쇼 2부 2022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와 함께하고요. 프로그램 참여해주신 분에게 9월 30일부터 개최되는 경북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티켓을 드립니다. 네 역시 영주 가시는 사비로 가셔야 됩니다. 광고요. Here we go. 아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보일러 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해줘봐요. 그거. 보일러요? 그거. 멘트. 아 여보 아버님 댁에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네. 그 여보 하는 거에 청취자 남자분들이 많이 설레셨어요. 그 이성복 씨도 헐 여보를. 네. 아 전화 받자마자 여보 이랬어요. 어 그러니까 여보 그러니까. 네, 네. 오인혜 씨. 여보? 에서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 그 당사자분이. 어머 그러네요. 주영기 씨도 진짜 여보가 되고 싶으셨겠어요. 아 강승현 씨 먹지 마세요. 려원 주세요. 참 주세요. 아 신나겠고요. 10만 원 달성해서 기분 좋네요. 노래 듣고 저희는 3, 4부로 넘어갈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희 이번에는 버나드 박 씨가 부른 하루 종일 부르지 듣겠습니다. 신곡입니다. 영원시장에 3부에 문을 열합니다. 아까 여보 어머님 댁에 여기 해주신 당사자 맞추신 분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아 네 보일러 문제 맞춘 40대 직장인입니다. 갑자기 여원님께서 여보라고 해서 순간 심장이 뛰어서 주저앉아서 문제 맞췄습니다. 세상 모든 여우들 화이팅. 컬투쇼 사랑합니다. 와 3114님 진짜 떨렸을 것 같아. 여보래요. 내가 할걸 그랬어. 여보. 김고은 씨. 어 여원 언니 얼굴이 그렇게 작아서 옷 입을 때 목 안 늘어나고 쏙 들어가죠. 목 늘어나는 옷 하나도 없죠. 그죠? 진짜 그러겠다. 나는 죄다 목이 늘어나 있거든. 아니 저 목 늘어나요. 네? 네. 에이. 저 이 그리고 이제 원래 꽉 쪼 있는 거 안 좋아해서 이렇게 제가 늘리. 아 늘려. 네. 그래. 이 머리가 이렇게 그 정도로 작고 이렇게 그런 가볍잖아요 머리가 그죠? 어때요 기분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 네 아니 목 디스크 있죠. 막 저도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 지금 거북목 이제 C자 말고 역시 목이에요. 아 역시 진짜? 네. 그렇구나. 평소에 자세가 좀 그런 모양인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요즘 또 스마트폰이 있고 막 이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뭐한테 너무 미안해요 항상. 평생을 뭐한테 미안해요.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자 5478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청객 중에 백대 려원이 있어요. 려원 언니만큼 이쁜 친구예요. 백대 려원? 이 뭐지?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5478님의 친구인가? 방청객 중에 백
100대 려원이 있어요. 려원 언니만큼 예쁜 언니. 그게 100대 려원이 아니라. 아, 마이크를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네. 예, 예. 100대를 때리면 네, 여원. 맞아요. 100대 맞은 여원이란 얘기예요? 네. 옛날에 그런 거 맞았거든. 옛날에 많았어. 그런 맞아 맞아. 어. 네. 와. 술 먹다가 네. 100대 맞은 천대 맞으면 장동건 뭐 천대 맞은 장동건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어, 누가 보낸 거예요, 이거? 전 회사 동료가 보냈어요. 아, 진짜. 같은 여원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도. 아, 거기는 박한별. 몇 대 맞았어요, 거기? 만대? 만대. 어, 네. 만대 박현별 씨가 보낸 문자입니다. 백대 네. 려원 씨가 여기 있다고. 네. 려원 씨가 하나 선물해 주세요, 저분께. 네, 제가 하나 뽑아서 드릴게요. 아니, 만대 박현별 씨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 만대 박현별 씨. 어, 이분이 보냈으니까 문자를. 네, 제발. 자, 만대 박현별 이 오리지널 려원 씨. 자꾸 떡볶이만 뽑아가지고. 예예예. 예, 예. 자, 이거 주세요. 어, 주유권 드릴게요. 네, 주유권. 아, 좋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거세요. 네, 1198님께서 여원 씨 저 브리스번 살다 왔는데 정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격 너무 좋고 정말 이쁘다고요. 내적 친밀감 저만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컬투쇼 자주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브리즈. 가끔 와야겠어. 그럼, 아, 정말. 정말 좋아. 텐션 좀 자주 나눠줘 와, 여원. 너무 좋다. 브리즈번에 몇 년 살았어요? 저는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있었어요. 아, 오래 살았네. 네. 브리즈번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조용하고. 네, 도시가 너무 막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조용했어요. 네. 그리고 좀 살기가 되게 좋은 곳 같아. 네, 맞아요. 골드코스트도 있고 바다도 좀 가까워서 좀 예. 해외에서 살다 보면 기분이 어떤가 몰라요. 뭐 글쎄요,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떤지를 잘 몰랐었어가지고 아, 저는 그렇겠다. 네.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리움도 있죠, 반대로. 있죠. 근데 여기 물론 여기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여기는. 근데 어디 가다가 캐스팅 됐어요? 어디서? 저는 원래 눈 보러 왔어요. 브리스번에 눈이 안 오거든요. 근데 와. 눈 보러 겨울에 왔다가 친구들이 그때 한참 왜 그때 한참 PC방에서 그 스타 그 게임이 예, 예. 너무 이제 유행을 해서 친구들이 그거에 빠져서 저를 못 데리고 간 거예요. 스키장에. 눈 보러 왔는데? 네. PC방에 있었어? 네. 저 2주 놀러 왔는데. 어머.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이제 PC방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네가 그럼 좋아하는 이제 그 펌프하러 가자 라고 해서 펌프하고 나와서 이제 열을 식히는데 상민 오빠를 만났죠. 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일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그 인생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죠. 2주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눈 보러 가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2년째 보러 갔었으면. 그렇죠. 어. 그렇죠. 친구들한테 고마운 거네요. 너무 고맙죠. 아, 자, 컬트쇼 현장에 방청오라서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드릴게요. 네, 문자는 샵 1088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혹은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에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세요. 네. 자, 이혜영 씨. 오늘 거참거님 개탔네요 하셨는데 우리 최성민 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연기할 때 거참거 에헤 거참거 하는 우리 최성민 씨. 강재준 씨도 마찬가지죠. 예, 두 분 이따 만나 볼게요. 네. 현실의 고단함은 잠시 잊고 환상의 세계로 한번 쭉 빠져봅시다. 본격 상상 망상 공상 몽상 수상 심상의 시간 대관상 파티! 예! 우후! 파티 파티! 예! Yeah! 오늘은 특별한 날 예! Yeah! 어릴 때보다도 신나 있는 이 친구들. 예, 민경이 있을 때보다 너무 좋아한다. 어. 예.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아, 예. 월요일 최강자 개그맨 최성민 강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바침더 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육돼지 멧돼지 강재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원 씨가 와서 그런지 텐션이 막 올라가 있고. 아, 그래요?
려원 씨를 처음 봤지만 아 너무 아, 아름답네요. 실제로 처음 봤어요. 예. 그러면 처음 봤어요. 그러면 눈부실 텐데. 예. 아니 그 저희 와이프가 그 천안 출신이거든요. 천안에서 이제 려원 씨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대요. 오, 그래서 이제 천안 려원으로 별명이 그랬다고 하는데 아, 전혀 보니까 거의 망언이군요. 망언. 실물 보니까. 예. 어 그래도 와이프가 예뻐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100대 려원까지는 아니지만 한 40대 려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40대 정도 맞으면 네, 실 실제로 뵈니까. 예. 강재수 씨는 처음이세요? 전 예, 처음인데 너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하지 말고 가야죠. 예? 아, 말을 안 할 거면. 아니요, 말은 해야죠. 그만큼 너무 팬이라서 예전에 야, 그만큼. 예, 샤크라 시절 때부터 너무나도 찐팬이라서 어, 눈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아, 려원 씨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저는 그 두 얼굴의 여친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진짜요? 그 네. 게이트 네, 네, 임성정 씨랑 했던 거 네. 너무 재밌게 봤어. 너만 재밌게 봤어? 나도 재밌게 봤어. 저는 김씨 표류 위해서 아, 네. 예, 그 방 안에서 네, 네. 옥수수 콘만 드실 때 네. 함께 집에서 옥수수 콘을 막 먹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예, 너무... 샤크라 시절에 가라가라 화카츠라고 하셔서 갇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어디 갇혀서 살았어요? 어디? 예, 기억이 안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예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 두 분 뭐 개그맨 후배들인데 네. 워낙에 또 코미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려원 씨도. 네. 아, 제가 이분들 실물을 처음 봐가지고 근데 확실히 개그맨들은요. 예. 실물이 훨씬 나아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분장도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어. 보다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저기, 저는 저기 그 예. 10만 대 맞은 이재훈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와이프가 개그우먼인데 제가 말랐을 때 이재훈 씨 닮았다고 막 아.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예. 이재훈 씨 아니면 그 배우 이재훈. 배우 이재훈 씨. 이재훈.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로 말랐을 때 정말 얼굴이 있어요. 아, 어. 정말 진짜 있다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어 려원 씨께서 있다고 하셨어요. 예. 예. 예 제가 스스로 그런 건 아닙니다. 려원 씨께서 그러셨습니다. 안티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네요. 려원 씨 너무 착하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여기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냐고 지금 293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어요? 어유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 왜요? 이거 가까이 제가? 네. 아니야 그냥 여기서 해? 예, 예. 아, 예. 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제가. 네. 아, 네. 자 7 하나 3 하나 최성민 씨 옷 색깔이 커튼 색깔이랑 똑같아서 아 얼굴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하필 이걸 입고 와가지고. 네. 뭐 오늘 곰을 만났어요? 다, 옷이 싹 다 뜯겼네. 네. 아 그러네 이제 머리만 이렇게 떠 있는 것 같네요 진짜. 네. 자 오늘 강재준 씨가 최근에 도시어부에 나왔었네요. 거기 아, 예. 낚시 왕이 됐어요. 1등. 아, 나 그날 예, 운 좋게 1등을 했어요. 와. 예, 이경규 선배님께서 화나셔가지고 제 후손까지 3대를 방송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예, 하셨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와, 원래 예. 낚시를 자주 했었어요? 아니요, 잘 못했는데 정말 운 좋게 이제 민물에 이제 프로님하고 함께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예, 운 좋게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 어, 감사합니다. 네. 비기너스 럭인가 봐요.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운이 좋을 때가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저도 정글의 법칙 갔을 때. 처음 했을 때 5마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처음 갔을 때 뭔가 있는 거. 그럼 아, 기운을 좀 주는 모양이구나. 네. 어복이 네. 터진 날이었어요. 정말로. 려원 씨는 운동 같은 거 레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웨이크보드 타는 거 좋아해요. 아, 웨이크보드? 네. 아~ 근데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 웨이크 서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것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와 그래요. 월등히 활동적으로 좋아하네.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집에만 있고 할 때는 그거 하고 이제. 아, 할 때는.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대한상 파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왔던 일들 아,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생하게 현실처럼 들려드리고 아,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런 상상 사연 듣고 말도 안 된다 현실을 알려주마 하는 실시간 사연도 바로 받고 있어요. 샵에 1077 50원.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합쳐서 고릴라 눈. 야 재준이가 진짜 평소보다 열심히 하네.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어. 네네네. 좋다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기 형이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제발 제발. 자 대한상 파티 첫 사연 환상 사연은 강재준 씨가 소개합니다. 네 익명을 요청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어떤 영화에서인가 이런 말이 나왔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우리 모두요? 누가요? 저는 한 번도 누군가의 첫사랑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잊지 못할 첫사랑의 주인공이라면?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보세요? 자기야, 끝났어? 저녁은? 이제 들어가. 저녁은 대충 먹었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재준아, 잠깐, 이 목소리는 나의 첫사랑 려원이? 여보세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재준이 맞지? 오랜만이다. 눈을 꼭 감았다 떠보아도 려원이가 맞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려원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미워했던 려원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렵게 찾았어. 너 SNS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왜 날 찾아? 보고 싶어서. 못하겠다. 보고 싶어. 최성민 씨로 바꿔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헛소리했어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보고 싶었다니. 나보다 더 보고 싶었을까? 하지만 우리 이미 끝난 사이. 난 하나도 보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나 만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미워서 그런 거잖아. 나 다 봤어. 너 엄청 머리 큰 여자 만나더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미워서, 나 못 잊어서. 나랑 정반대인 사람 만난 거지? 그치? 어떻게 알았지? 생각나? 네 자전거 뒷자리에 같이 타고 뚝방길 달리고 그랬잖아 우리. 비포장길이었지. 엉덩이가 많이 베겼어.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도 같이 나눠 먹었잖아. 쌍쌍바였어. 기역자로 꺾였었잖아. 한쪽이 더 컸어. 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흔들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넌 그 귀한 쌍쌍바도, 그 큰 거, 그 기역자를 나한테 줬어. 그래, 그게 내 사랑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뭐,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데. 그거 알아? 추억은 추억일 뿐 아무 힘이 없다고. 그 여자 때문이야? 지금 반짝반짝 거리겠지. 그치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똑같아. 그 여자가 지금은 아무리 반짝반짝거려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고. 지금 우리처럼. 이쯤에서 명대사 한번 날려줘야겠죠? 사람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살잖아. 저를 못 잊고 찾아온 첫사랑을 애써 등떠밀어 보내고 쓸쓸하게 거리를 걷는 나. 전화가 계속 걸려오네요. 첫사랑 려원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사랑 태순일까요? 아,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가 너무 멋져 보이네요. 문제는 첫사랑도 현재 사랑도 아무도 없네요. 우리 영원 씨가 또 김삼순에서 국민 첫사랑으로 아주 그냥 유희진 역할이었는데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네. 아, 이제 4450님. 오늘 여원 씨가 여러 남자 설레게 하시네요, 진짜. 아. 와, 진짜 15년 전이긴 한데, 그죠? 아, 벌써 그렇게 됐어. 네. 주저앉아서 주차장에서 울던 그 장면. 이야. 9163님도 안 그래도 추억하고 계세요.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주저앉아 울던 연원이 사진. 퍼가요. 안 한 사람 없을걸요. 너무 예뻐요. 뒤에 나왔네요. 와, 사진이. 아. 주차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이쁠 수가 있어? 네. 어우, 진짜 이쁘다. 아니, 저 이거 근데 그때 어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었는데 이 비하인드가 제가 코가 빨개진 채로 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컷을 해서 이제 쭉 나와서 이제 막 가방을 뒤집고서 주저앉아서 울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차가 이제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아, 끊기는구나. 계속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빨리빨리 잡아야 되니까 어리숙했다가 나중에는
그 차들이 오니까 이제 진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나왔구나.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더 나왔어요. 차들 덕분에. 네. 사람 덕분이 아니고. NG가 한 여섯 번인가 나섰던 것 같아요. 짜증 나서 울음이 더 많이 나고. 빨리 찍고. 짜증나. 빨리 끝내고 싶은데. 계속 올라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엄청 이 짤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예쁘게 포장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제 엄청 쫓기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던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아니 뭐. 공조2에서 현빈 씨랑 다니엘 혜인 씨가 같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두 분이 진짜 오랜만에 같이 나오는 거라 그러던데. 네, 17년 만에 그죠? 네. 야, 공조2가 요즘에 또 영화관에서 인기가 좀 많이 지금 네. 많이 있죠. 지금 초흥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흥행할 드라마가 있습니다. 변론을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도움을 드리려다가 예. 뭘 시작할까요예요? 밖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아, 결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되게 스윗하시다. 어, 저 되게 스윗한 친구예요. 아, 은영이한테만 잘하면 될 텐데. 누구요? 그분이 누구죠? 야, 안티 올라간 소리가 또 들리네. 와. 좋습니다. 첫사랑이 다시 찾아온 경험 있는 분들, 현실은 진짜 어떤지. 첫사랑이 누구의 첫사랑인 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대사. 네네. 저는 누구의 첫사랑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첫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 짝사랑도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처음 내가 이루어지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아, 나 저 사람 좋아하는데 하고 했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 본 사람이 있는지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사랑으로. 형수님이 첫사랑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끝사랑이죠. 끝사랑. 아, 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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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구나, 마사. 마사야, 마사.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 마사. 야, 내가 첫사랑이 됐니? 몇 살 때 만났는데. 아직도 그딴 얘기하고 다니네, 어디서? 너, 재훈 씨가 첫사랑이에요? 아니죠. 은영이가 첫사랑이잖아요. 아닙니다. 예. 은영이는 지금 어딘가에서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얘기해도 됩니다. 예. 어, 근데 진짜 소리? 다들 첫사랑은 진짜 안 되는 말이 맞나 봐요. 아, 첫사랑이 누구 언제예요? 저는 첫사랑 20살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그 마음을 모르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모르고. 네네네. 저만 엄청 좋아했다가 그냥 그 상대는 자기가 첫사랑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얘기를 안 하면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는데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네. 대부분 누구? 그렇게 좀 말 어릴 때는 또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바로 못하니까. 혹시 저 김태균이 첫사랑이었다는 분 듣고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1077 50원 유료를 좀 써갖고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몰라갖고 제가 모르고 살아갖고. 저도 몰라요. 네. 정영원 씨가 첫사랑이었던 사람도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나도. 최성민 씨가 첫사랑이었다. 네. 저도 한 번만. 네네. 네. 강재준 씨가 첫사랑이었다 하세요. 혹시나 문자 예. 주십시오. 혹시라도. 네. 우리가 몰라갖고요. 너무 궁금해서 알고 네. 싶어가지고. 없는 줄 알고 있어. 네. 아, 그게 제일 기다려진다 문자가. 네. 아, 지금 현재 스코어 네. 없거든요. 네.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몰라. 네. 야. 오면 신기하겠다. 자, 첫사랑이 다시 찾아온 경험 있는 분들 네. 현실 사연 문자 많이 보십시오. 샤벨0750원 김은철은 매우 곤란은 네. 무료 대책이겠어요. 문자 소개해 주세요. 네, 경나은 씨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년 만에 제가 첫사랑이었다면서 연락해온 동창생 잠깐 설렜는데.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난 네가 사실 첫사랑이었어. 나 결혼한다. 이게 뭐야? 진짜 축의금 많이 내라는 말과 함께. 잔인하다 정말. 진짜로. 야, 그래도 이분은 누구의 첫사랑인 걸 알았네요. 알았네요. 그렇죠. 127님은 저 가끔 첫사랑한테 아직도 연락 오는데요. 제가 데려갔던 맛집 어디냐고 중국집부터 메밀국수집까지 3-4개월에 한 번씩 연락 와서 미안한데 네가 데려갔던 국수집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가려고. 아니면 다시 잘해보려고. 아, 자연스럽게 하는 연락. 건가요? 그런 느낌이 아, 저는 문자. 그린 라이트. 예, 맞아요. 예. 아, 그럴까요? 저는 느꼈습니다. 네, 예. 뉘앙스가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짜증 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 고기가 맛있었어요. 물어보는 건가? 네, 5906님께서 제 첫사랑은 여고 시절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포자였던 저는 늘 선생님께 야단만 맞고 눈물만 흘렸어요. 쌤, 수포자들도 쌤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수학 잘해야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와, 우리 첫사랑하면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예. 네. 해주세요. 스페셜 DJ님. 오혁. 은 아니고 아 그거 아니고 네. 아 그거 안 누고 다른 걸 갑자기 바뀌었어. 다른 걸 바꿨어. 아 왜 그 네. 좋아 그걸 해 그냥. 네. 그래 알았어요. 오혁의 소녀. 아 기가 막히죠. 내 곁에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래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래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컬투쇼. 요라리 여우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 우리 오라라 야라라 우리 오라라 두시 컬투쇼. 요라리 여우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두시 앤 컬투쇼 빵빵빵. 자, 대왕성 파티 강재준 최성민 씨와 함께 4부에 올리합니다. 예! 야! 가보자! 아, 정말 우리 넷이 너무 설레었죠. 예, 광고 듣고 노래 듣고 오는 동안에 아, 저희가 첫사랑이었던 사람의 문자를 좀 제보를 받겠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문자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왔어요. 진짜? 여기 보세요. 8284님께서 재준이 오빠 2008년도 광안리에서 생각 안 나세요? 전 그때 오빠가 첫사랑이었는데. 어, 전 그때 오빠가 첫사랑. 그때 오빠가 어, 지금은 누구야, 아니지만 누구야. 그때 강재준 오빠가 첫사랑이었다. 8년도 광안리 뭡니까? 이때면은 저 우차사의 신인 개그맨으로 나올 때였죠. 맞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기억이 안 나죠. 이 사람이 당신이 첫사랑이었다니까 당신한테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안 한 거죠. 광안리 해변에서 수영복만 입고 당신을 보고. 예? 아, 은영이는 지금 다른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2008년도에는. 예. 그게 정확히 기억난다고? 예? 기억 안 날 것 같아. 이런 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맞아, 맞아. 2008년에 저는 부산을 간 적이 없어요. 이런 게. 14년 전에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네, 모를 수 있어요. 어, 송석훈 씨가 예. 어, 이은영 씨한테 연락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재준아,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말란다. 어, 누구지? 은영이 매니저님이신가? 자, 그러면은 뭐,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아, 저요? 전 아, 1705 님, 김태규 님이 첫사랑입니다. 야구 선수 김태규 님.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씨. 진짜 씨. 한화의 김태균. 예. 어, 있어 있어. 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다. 내가 봤을 때. 어, 맞아, 그러네. 진짜다. 어, 너가 정말 있던 거기야. 이제야 고백할 수 있네요. 예. 성민이 형. 예. 대전에서 귀폭군단으로 개그팀 할 때 성민이 형이 얼마나 멋지던지 정말 귀공자 폭소군단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다음에 담아뒀는데 형이 제 첫사랑이에요. 형이 제 첫사랑이에요. 형 잠깐만 이걸 이걸 기분 좋아해야 됩니다. 형 썩 그렇게 기분은 네. 좋지 않네요. 네. 근데 이게 아. 사실이에요. 네. 귀폭군단은 들어봤어요. 네.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개그팀이었죠. 네. 맞아요. 자, 0555님 샤크라 때 볼터치하고 나온 모습에 반했었습니다. 전 샤크라 책받침 가지고 책받침. 다녔습니다. 아, 볼터치로 네, 어, 아주 유명했어요. 저희가 볼터치 오렌지색 핑크색 하고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있었어요. 예, 네, 책받침? 예. 보내셨어요 방금 사연? 어우 진짜 저는 아닌데 저는 진짜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와. 너무 팬이라서. 예. 연예인들 이제 잘 나가는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들 보면 책받침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진 같은 거나 왜 문방구에서 문방구라고 하죠. 네, 문방구. 예. 네. 사진 팔고 맞아, 맞아. 책받침 팔고. 네. 이분 찐이네. 네. 자, 최혜진 씨. 요새 유튜브에 려원님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첫사랑 친구 찾는 영상이 조회수 높던데 엄청 설레어 보였었어요. 오, 여기는 나갔었나 보죠? 첫사랑을 찾았던 분인가 봐요. 아, 네. 그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그때 아 네. 2학년인가 그때 아무도 저희 멤버 중에 아무도 안 찾겠다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친구 를 찾았던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근데 저는 두 번 했어요. 이걸 두 번이나 나갔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첫사랑을 두 번 찾았어요? 네, 그래요. 두 번째 사랑 찾고 두 번째 사랑 찾고 세 번째 사랑 찾고. 아, 근데 제가 여기서 학교를 오래 안 다녔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주 친구를 찾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그래도 가치관이 좀 형성되고 좀 이제 조금 더 사랑을 알고 그럴 때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기억으로는 진짜 소꿉친구 같은 친구나 그치. 어렸을 때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친구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찾았었던 기억이 나요. 야, 네. 그렇구나. 그 오랜만에 만나면 어때요? 그 쫙 만났을 때 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 그때 그 두 분 중 한 분은 여자친구가 있으셔서 그 뒤에 이렇게 보자고 하기도 그랬고 저희가 그 바로 다음에 공개 방송 스케줄이 또 있었고 아, 예. 아, 전화를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매니저 통해서 주고 아. 바로 다음 생방 스케줄 가고 매니저는 전화번호를 줬나요?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래서 정말 아 이렇게 하고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스튜디오에서 인사하고 아쉬웠겠다. 다시 만나서 좀 밥이라도 먹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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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못했어요. 자 정세화 씨 이게 첫사랑 현실 문자 이제 읽겠습니다. 네. 자 바람둥이 첫사랑한테 8년 만에 연락 와서 내 생각 난다길래 행복하게 썸 일주일 탔는데 알고 보니 7년 사귄 여친이랑 잠시 싸우고 그 공허함에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 완벽한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최악이다, 최악.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입 모양이 거의 욕인 걸 다 알 수 있게끔. 네. 네. 너무 싫어 이런. 진짜. 제가 봐도 최악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본인이 첫사랑이라는 걸 알아채는 순간 네. 약간 이용하고 뭐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어. 맞아 맞아. 아, 최악이네요. 자, 익명을 보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자, 모 프로에서 첫사랑 찾는 거 보고 저도 첫사랑을 수소문해서 찾아봤거든요. 너무 떨려서 가슴 터질 듯 했는데 정수기 비데 매트리스 렌탈한다길래 다 렌탈해 주고 주변에 10개나 계약해 주고 했어요. 근데 계약 마치고 난 후 제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아. 아. 와, 당했네요. 진짜. 야, 진짜 첫사랑이 다 찌질하고 별로네. 어, 진짜. 좋은 기억이 없네요. 근데 첫사랑이 메모리에만 접어둬야 되나 봐요. 다시 찾으면 안 되나 봐요. 아, 7174님, 애들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다시 보게 된 첫사랑. 어머, 이렇게 볼 줄. 참관 수업에서 네. 뒤에 이렇게 섰다가. 그렇죠. 어머.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볼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네 딸, 내 아들 나란히 짝꿍으로 앉아 있는 거. 호흡 곤란 올 뻔했다. 와. 드라마 같지만 이런 현실도 있어요. 와. 와. 역대급이다 이거. 야. 이분은 이런 사연은 약간 선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읽히면 오늘 선물은 다 드리는데 네. 뭐 특별히 뽑아주고 싶은가 봐요? 네. 예, 예, 예. 어,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좋아요. 아, 알았어요. 와. 려원 씨가 그러면 이분께. 이분께. 와, 진짜 이건 영화 같다. 영화. 왜요? 뭔데? 자, 뭔가. 삼색 볼펜. 삼색. 첫사랑에게는 삼색 볼펜이죠. 죄송해요. 나란히 짝꿍으로 앉아서 삼색 볼펜을 써도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안 뽑고 놔뒀으면 네. 기본 선물이 괜찮은 게 다거든요. 아, 근데 이분은 삼색 볼펜. 삼색 볼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만 거잖아요. 네. 삼색 볼펜. 아이고. 그렇지. 예. 삼색 볼펜 내 돈 내산할 수 있는 수준인데. 예. 삼색 볼펜. 아쉽습니다. 네. 네. 예. 삼색 볼펜 쓰다 보면 검은색만 빨리 닳죠. 네. 그렇죠. 나머지 파란색이랑 빨간색 쓸 일이 없어요. 나머지. 예. 자, 2604님. 아, 첫사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5년을 찾아다닌 첫사랑. 그리고 5년을 따라다닌 첫사랑. 지금은 우리 집 귀염둥이들의 엄마가 되어 있죠. 우와.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공했구나. 성공했어요. 지난 사연도 있네요. 지금도 야.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야. 5년을 찾아다니고 5년을 따라다니다가 결혼했어요. 야. 어, 저는 이루어진 첫사랑을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주위에 첫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건 거의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어제 실제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SBS 7기 개그맨 박충수 선배 예,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서 28년을 연애하고 어제 결혼했어요. 진짜로. 그럼 첫사랑인 거네? 첫사랑인 거. 와. 예,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다가 소름 돋아가지고. 맞아. 예. 첫사랑하고 결혼하면 이제 다른 분을 만나볼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너무 잘 맞으니까 이 케미가. 네 맞아요. 잘나나? 대단하다. 아니 후배가 결혼했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잘 살게 해줘야지. 괜찮을라나. 괜찮을 네, 해줘야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 계속 이렇게 한 사람만 만나는 게 괜찮을라나. 다른 사람도 만나보다 그 사람이 소중해서 돌아온 거. 모르겠는데. 결혼을 어제 했잖아요. 괜찮을라나 네, 모르겠네. 잘 살아라. 기산하겠어. 그래. 개그맨 결혼 괜찮을라나. 자, 두 번째 환상 사연 최성민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지수님의 사연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사춘기 시절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게 10대를 보냈죠. 이제 부록을 코앞에 둔 나이 이제 와서 반항이란 걸 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제대로 반항아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야 이게 로망이냐? 이렇게 반항아처럼 살아보고 싶은 거야. 반항아 로망.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해가 밝았네요. 하지만 눈을 떠도 제 눈앞은 컴컴하기만 합니다. 왜?
커튼처럼 치렁치렁하게 기른 앞머리 때문이죠. 야! 너 학교 안 가? 얼른 일어나! 그리고 그 앞머리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어, 답답해! 그냥 진짜 아주 그냥 그 상그지기야, 상그지! 아이, 거참거! 거참거다! 거참거 났다! 어, 거참거 씨! 거참거 났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지. 아유, 어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냥! 네 앞날이 어둠이야, 그냥! 엄마의 악담을 뒤로하고 집을 나섭니다. 포대자루 마냥 펄럭이는 큰, 통큰 교복 바지에 넥타이는 반쯤 풀어헤치고 가방은 한쪽 어깨에 툭 걸쳐매고 운동화는 무조건 구겨신어야 하죠. 수업시간, 핏대를 세우며 이런저런 공식들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만이 가득하죠. 답답하다. 탈출하고 싶다. 창문 너머 저 텅 빈 운동장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왜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인수분해 따위를 배우는 것인가? 인수를 분해하기 전에 나를 분해하고 싶다. 자유롭게 분해되고 싶다. 아차아차, 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걸 저도 모르게 손을 지르고 말았네요. 무서운 수학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으시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뭐? 사실 저희 아버지 공무원인데 그냥 괜히 쎄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시계를 부시더니 엎드려. 이러셨지만 전 호락호락하게 따르지 않죠. 그대로 교실 앞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모두에게 외칩니다. 친구들아! 감옥 같은 이곳에서 젊음을 썩히지 말고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비 앰비션! 야, 보이스비 앰비션.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와 방황을 하다가 결국 집으로 들어갑니다. 분명 엄마한테 콩구녕이 나겠다 싶지만 선생님께 연락 받았다. 밥은 먹었니? 제가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해놓은 엄마. 이런 엄마의 사랑이 있기에 아무리 방황을 해도 제 갈 길을 찾아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런 시기를 한 번쯤 겪어야 인생이 좀 더 단단할 텐데. 사춘기 아닌 사춘기라도 한번 경험해 볼까요? 못 놀고 방황 안 해본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춘기. 야, 보이스비 앰비셔스는 예전에 서울의 달에서 한석규 선배님께서 하셨다. 네, 그렇죠. 맞아요. 소년의 야망을 가져. 보이스비 앰비셔스. 그러니까 그때. 예. 야, 잘하는 거 하나 나왔다. 아, 예. 오랜만에 따라 걸렸네요. 와, 아니, 저도 근데 그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람을 혼자 보험하시면서 키우시고 하셔갖고. 네. 형들, 형 누나들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걱정 안 시켜드리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그 어릴 때부터 갖고 있어갖고 조용히 학교만 다녔어요. 조용히. 끼는 교회 가서 발산이 된 거예요. 아하, 저도 그런데 교회 올라가고 교회 그래서. 올라가고 막 치고 막 뮤지컬하고 그랬던 거 연기하고 막 거기서 맞아 맞아요. 그 형 누나가 있으면 거의 사춘기가 좀 들어오지 않아요? 형 누나한테 혼나니까? 저는 누나들이 저를 이제 데리고 놀았죠. 장난감으로. 화장하고 치마 입혀서 밖에 내보내고. 진짜구나 그런 게. 인기가 많으신가 보다. 그런가? 누나들이. 네.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게 진짜구나. 어땠어요? 학창 시절에? 저도 별로 안 왔어요. 사춘기가. 네, 그냥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저희는 그때 이제 그 아시안들은 조금 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셨을 때 제가 네. 사춘기가 와도 이제 인종차별 당하지 않으려고 오빠랑 저랑은 이제 꽁꽁 파이팅 넘치게 뭉쳐서 다니고 아시안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다니면서 호주에서 네. 오히려 해외 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네, 사춘기라 뭐 이렇다 할 그런 게 없었고 예, 최대한 낙오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런 또 조용하게 사는 그런 곳들은 또 방황해도 갈 데도 없잖아요. 네, 너무 조용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냥 5시 반 되면 다 꺼져서 나 나갈 거야. 어휴, 다 꺼졌네. 네, 연대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받아주는 것도. 맞아, 맞아. 네. 훨씬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는. 맞아요. 자, 문자 읽어볼까요? 자, 이준영님, 제가 그렇게 크다가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천대 박보검. 천대 맞은. 천대 맞은 박보검. 천대 박보검. 네.
네, 4522님이 반항한다고 문 쾅 닫았다가 내가 몰라서 놀라서 문 살짝 열고 바람 때문에 세게 다쳤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이런 경우 있어. 있어. 너무 세게 다친 거야. 민망하게. 아유, 바람 때문에 세게 다친 거야. 내가 다. 나 아니야. 착하다. 착해. 4522님 착해. 자, 3284님. 저 집에서 반항 한번 했다가 두 달 동안 간장이랑 맹기김이랑 밥 먹었어요. 옷도 안 빨아주셔서 꼬락내 난다고 친구들이 멀리해서 엄마한테 싹싹 빌었네요. 이게 부모님 봐가면서 반항을 해야 돼요. 네. 분이 센 분 만나면 네. 아무것도 안 남어. 맞아. 새벽에 몰래 부엌에 가서 막 밥 몰래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밥 안 먹는다고 시위했다가 배고파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주는지 몰라요. 이게 안 해주면 정말 그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네. 진짜 강한 엄마를 만나면 동네마다 있었죠. 문 앞에 반스만 입고 나와 있는 친구. 늘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게 접니다. 이런 친구들 이거 변명을 해요. 더워서 그러는 거야. 더워서. 열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보지 말고 들어가. 미강호 씨. 고교 시절 선생님이 교무실 청소를 시키셔서 왜 제가 선생님들 쓰는 장소를 청소해야죠? 오! 반응해봤습니다. 그런데 벌로 화장실 청소 한 달을 명받았어요. 일단 얘기하고 싶을까 그렇게 반항을. 그 저희 때는 영화 비트가 아, 정우성 씨. 아유 엄청났죠. 엄청난 정우성 임창정 씨.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만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꼭 선생님한테 꼭 그렇게 한 번씩 해보고 그렇지. 싶잖아요. 네, 해보고 네. 싶다가 예 네.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많이 따라하다가 그렇죠. 예, 뭐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거 하다가 옥상으로 갔다가 더 데려 혼났던 막 그런 일들 많았었어요. 이지원 씨. 네, 21살 때 남자의 눈이 멀어서 야반도주했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반항.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인생 망해요. 괜히 결혼만 일찍 하고 남편은 더럽게 말 안 들어. 아. 어, 그럼 이때 이분이랑 야반도주하신 분이랑 결혼을 하신 거죠. 건가요? 한 거죠. 이분의 선택이니까 뭐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네요, 이분도. 예. 오, 그러네요. 예. 익명이죠. 예. 아, 사춘기 때 슬램덩크 보고 강백호 따라한다고 삭발하고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학교 갔다가 퇴학당할 뻔했어요. 하루 만에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했네요. 야, 이때 엄청 유명했어요. 인기가 많았죠. 예. 저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6가지 머리를 삭발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근데 학교 다닐 때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반항하냐고. 유차사 때도 삭발했어요. 네, 왜냐면 네. 저는 머리가 얇아가지고 네. 제가 혼자 머리를 못 만져요. 그래서 에이, 이럴 게 하면 그냥 차라리 머리를 삭발을 하자 해서 삭발을 했는데 네. 어, 그것 때문에 학교 많이 불려갔어요. 그 사무실, 아, 사무실이래. 어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학교 안 다니고 딴 데 다니는 거예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용역 사무실 같은 거. 그러니까, 예. 아니 하도 오래되니까 교무실을 사무실로. 사무실. 예. 무슨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무실 교무실. 네. 이제 학창 시절부터 사무실 다녔는데 성공한 거네요. 아니 근데 그 원래 삭발하지 않나요? 아, 아닌가요? 원래는 이제 스포츠 머리 짧게 3cm. 막 예. 네, 3cm. 2cm, 아, 3cm. 완전 삭발하셨어요. 네. 완전 그 저는 9mm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저희 때 뭐 두 발이 자유롭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두 발 자유라.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뭐 좀 탈색하고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어, 그래요. 자, 7104. 중학교 중간고사 시험 때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 어렵다고 반항을 했어.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그럼 나가. 하셔서 그냥 나갔다가 빵점 처리됐어요. 우와.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도 참 깡이 좋네요. 대단하다. 8436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춘기 때 인생은 뭘까? 사는 건 뭐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내 자신이 대단해 보였어요. 이때는, 야, 이때는 이제 싸이 그 땡땡 감성. 맞아요. 맞아요. 예, 글귀 이런 게 많았잖아요. 되게. 예. 자, 양영심님께서 우리 아들은 가출했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것도 모르고 외식 나가서 밥 먹었어요. 부부가 이제 아빠 엄마가 워낙에 두 분이 사이가 좋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좀 안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 자식이 군대 간데 군대 간지도 모르고. 아니 근데 그렇지 근데 않아. 서치가 나와서 어 휴가 왔어요. 어 너 군대 갔었니? 아 그러지 않잖아.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굉장히 잘 안다고 자신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알지 않지 아니요,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럼 되게 친해 맞아. 이러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맞아 맞아. 친구 있는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들고 하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책을 내면서 우리 아들이 저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어요.
아빠에 대해서 인지 알게 될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딥해질 대화가 좀 필요하죠. 맞아요. 저도 좀 책을 내야겠네요. 좀 내주세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자, 아까 그 첫사랑 학부모 창간 수업에서 만났다는 그분이 그 여원 씨한테 그 삼색 볼펜을 받았잖아요. 문자가 왔네요. 문자가 왔어요. 칠하나 칠사님, 여원 씨, 저 삼색 볼펜 실한가요? 아들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사연이 나와서 지금 저 털리고 있는 중이에요. 털린다는. 지 짝꿍이 누구였냐고 째려보면서 취조를 하고 있네요. 와. 죄송합니다. 아, 제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네요. 마지막 하나 더. 그래,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네네네. 하나 아, 예. 한우 아쉽네요, 주자. 정말 진짜. 저 한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 야, 왔다 왔다. 뭐야? 와, 대박. 왜, 뭔데? 대박. 삼색 볼펜. 말도 안 돼. 와. 아, 말도 안 돼. 예, 이분께는 우와, 삼색 볼펜 두 자로 가갑니다. 짝꿍이랑 같이 써라. 아들아, 짝꿍이랑 같이 쓰면 돼. 대박이다. 여원이 대박이다. 와, 어떻게 이게 두 번이 나오지? 광고 들어오겠어요. 삼색 볼펜. 네, 모나땡 광고. 와, 오늘 어땠어요? 오랜만에 와갖고. 아, 오늘 너무너무 신나게 그냥 놀고 웃다가 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와요. 해보지도 못하고.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뭐 홍보하러 안 와도 네. 그냥 와요. 네. 작품 없어도 그냥 올까 봐요. 방송놈들의 번호를 그냥 본인이 따가세요. 그럴까 봐. 나 오늘 갈게요. 그러고. 그럴까 봐요. 네. 최성민, 강진우 씨,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변론하게 쓴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아무래도 4522님도 려원 씨 덕분에 넉넉한 라디오 들었네요. 일은 못했지만 설레하며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끝곡 소개해주고 가세요. 네. M. 베이홀드의 Mr. Numb Little Bug. 아, 미스터가 아니고 이거 지금 뮤직이란. 뮤직. 예. 아, Numb Little Bug. 예. 발음이 되게 좋으시다. 발음이 역시. 발음이 역시. 우리 집안 발음이에요. 예. 기가 막혀. Numb Little Bug. 저는 저 같으면 Numb Little Bug 이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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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히 계세요. And the dose I gotta take. Boy, I wish that I could count. 'Cause I just want. Hello, hello, hello.